내일부터 옥천 교평리 강출 당기기 인정서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전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럼 시작합니다. 옥천 교평리 강출 당기기 인정해 받기입니다. 바쁘신 날에도 불구하고 청산 교평리 강출 당기기 공개 행사에서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영문화재로 지정된 수익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한규철 교수님께 문 의원님들 그리고 충청북도 문영문화재 위원님들과 충청북도 문화재 연구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천산 교평리 우리 마을 중심으로 대대로 이어서 오던 교평 달리기 우리 군에 처음으로 문영문화재로 진정된 점에서 매우 뜻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옥천 교평리 강출 달리기에 지정된 이후 열리는 첫 공개 행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 우리 보전 회원들과 교평리 주민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모처럼 오늘 공개 행사의 계기로 우리 옥천 교평리 강출 달기 보전회와 전승이 지속대로 보전회가 활성화하도록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이번 문영문화재 공개 행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옥천 교평리 강출 당기기에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지정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충청북도 내에서 음성군과 더불어 무형문화재가 지정되지 않은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이에 2020년 2월 청산 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 용역을 필두로 우리 군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 창궐 탓에 현지 조사가 취소되고 약 3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2023년 정월 대보름 날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무형문화재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 이후 4월 21일 무형문화재 지정 대상 심의에 가결됨을 동시에 지정 예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12월 15일 도 무형문화재 심의를 통해 지정이 가결됨에 따라 올 1월 12일 마침내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상 지정 경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정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인정서는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황규철 옥천무선님께서 옥천교평리 강돌장들기 보존회를 이끄시는 박기현 회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인정서 제2024-1호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보유단체명 옥천교평리 강돌장들기 보존회 소재지 충북 옥천군 청산면 교평 3길 3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2항에 따라 위 단체를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30호 옥천 교평리 강출 당기기에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인정서를 교부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충청북도지사 대독.
다음은 한규철 옥정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갑진년 정월 대보름은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산면 교평리 강줄 당기기가 우리 도로선언 30번째이고 우리 옥천 군으로서는 최초로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날입니다. 이 지정된 오늘은 이 도평리뿐만 아니라 청산면의 경사고 우리 옥천군의 경사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박기현 보전의 회장님과 도평리 주민들이 함께 해주셨고 또 청산면민들이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5만 국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산은 예로부터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러한 청산에서 오늘 드디어 강줄 당기기가 무형문화재로 인정받고 인정서를 전수받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700여 공직자는 앞으로 우리 계속 우리 교평리 강줄 당기기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형문화재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교평리와 청산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평리 주민을 위시한 청산면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옥천군의 박한범 의장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우리 민족의 전통을 되살리고 또한 국민 화합과 우정을 다지기에 마련된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 놀이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교평리 강줄 당기기 부전에 박기현 회장님과 우리 교평리 김영수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부터 우리 민족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한 해의 운수를 점치고 또 나아가 부족간의 화합을 다지는다는 물론이고 또 한 해의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좀 전에 동이면 청마리 타신제 행사를 다녀왔지만 곳곳에서 민속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평 다리밟기 행사로 이어오던 아름다운 우리 지역의 세시풍속이 옥천 교평리 강줄 달리기로 이어져 우리 군 최초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형문화재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대한민국의 국운을 가를 22대 총선이 있는 매우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 해 총선에 다들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과연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적임자인지 옳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0년대에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우리 청산면의 인구가 8,000명이 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었던 청산면이 지금은 2,800명대로 이렇게 인구가 줄었습니다. 청산에 낙후도가 심해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군의원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저희들이 지금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되살릴까 하는 토론회를 금년간에 가질 것입니다. 그 토론회를 결과로 우리 청산면에 대한 대안을 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우리 옥천군 의회는 힘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하신 모종분들 금년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옥천 교평리 강철당역의 무형문화재 시정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전달식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 교평리 강철당역의 첫 공개 행사를 축하하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요. 네. 하나 둘 으쌰! 벌써 힘들어! 하나, 둘, 으쌰! 하나, 둘, 으쌰! 야, 강동아, 니 더 와야 돼. 나가 못 받아. 이렇게 안 걸리자고 하면 형님이 처리가. 이게 너무 작아, 이게. 아이. 자, 하나, 둘, 으쌰! 하나, 둘, 으쌰! 하나 둘 으쌰